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 두 분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청원 차장께서 보고 계신 종목 이노뎁과 중앙에너비스인데요. 이노뎁은 앞서 우리 또 유네캐스트께서 지금 급등 상황 얘기해 주셨고 중앙에너비스 연일 또 지금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오늘 말 그대로 크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7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주유업을 계속해서 영위하던 기업입니다. SK 대리점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휘발유나 등유, 경유 등을 수도권 내외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이 주유업이 대략 95% 이상 차지할 만큼 국제 유가와 주유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주가가 급등한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거의 7년 만에 배럴당 $85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점.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제 유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테이퍼링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은 조금씩 회수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전반적으로 호황 기조로 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에너지원이자 산업이 돌아가는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배럴당 $85 수준을 넘어갔고 적어도 저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는 마찬가지고 국제 유가 그리고 기타 모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 소프트나 또는 금속류, 기타 산업용 자재 등 전반적으로 국제 선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 결국 이것은 산업이 지금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배럴당 $100 이상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역시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유를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입을 하는데 그때 제공하는 금액은 결국에는 달러가 되겠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입을 할 때 매입 단가가 올라가요. 그게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1200원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아직까지 단행한 것은 아니나 금리 인상이 조금씩 조금 더 가시화된다면 달러는 강세를 조금 더 보일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국제 유가의 상승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변수는 동사는 물론이고 정유 섹터에 있는 SOU가 같은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무난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급등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어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국제 유가가 대단히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4%, 5% 오른 게 아니라 기껏해야 1, 2% 정도의 상승인데 그에 반해 주가는 너무 민감하게 움직였어요.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이면 필연적으로 주가는 눌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오늘 매도를 하시고 신규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꽤나 나온 시점 그때 맞춰서 진입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제유가 이제 $100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황윤석 대표님의 시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국 석유라는 종목을 이제 오늘의 특징주로 제시를 했는데요. 어제 전일 상한가 종목인데 오늘은 이제 한 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정유시설이 뭐 피습을 당했다. 그래서 중동에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WTI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를 넘어섰는데요. 지금 $100 넘어서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10월 이후에 7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정유주들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주 전반에
걸쳐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상한가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요. 러시아의 또 우크라이나 침공이 또 임박해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천연가스와 관련된 에너지 가격도 급등 추세에 있다라는 점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 석유가 어떤 기업이냐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국내 블랙 아스팔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고요. 3분기 매출이 작년 3분기 매출이 25.7% 증가했고 순이익이 61%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합성수지 관련 그 사업도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고요. 스폰츠 용품 판매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상품의 실적 회복, 그다음에 케미칼 합성수지 쪽의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윗꼬리를 단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봉을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시초가 부근에 갭상승이 좀 나온 이후에 좀 밀리면서 하는데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가격대를 유지해 주는 걸로 봐서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가 매수로 하고 내일 정도에 다시 추가 매수로 하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